빤스에 관절을 끼고, 어? 보고 하시구나. 이게 얼굴. 상체 금방 되네. 관절은 일단 이게 상체, 저게 치마. 이게 팬티. 팬티에 그럼 관절이 들어가구나, 이게. 다리가 움직이라고. 그래봤자 가동성은? 요거 그냥 사이즈를 좀 더 키워주면 딱 좋겠는데. 스케일업만 해주면. 그러면 저기가 경쟁자가 되죠. 저쪽이. 근데 오비치의 단점이 얼굴이 없으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고. 오비치 자체가 한 2만 5천원이나 쳐도. 얼굴, 랜더 얼굴이나 큐포시 얼굴을 끼워 넣으려면 못해도 한 4만원, 3만원 써야 한다고 그러는데. 돈 써라 이거지. 거기다가 옷도 없으니까 옷도 입혀줘야 한다고. 얘는 기본적으로 옷이 돼있고. 근데 1분 30초가 지났는데 금방 거의 뭐가 나오는. 뭐 5분도 안 걸리겠네 이거. 으흠. 심호랑 결합, 상체하고 결합. 조금 키가 인간형으로 커진 앙상블이네. 오호. 결합은 어때요? 끼워보니까. 일단 앙상블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앙상블보다는. 앙상블은 좀 이 부분이 헐거워지거나 잘 고정이 안 되거나 하는데 얘는 고정성이 괜찮아요. 일단 뭔가 잔인하다. 빨리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여기 축관절이 또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걔가 움직일 수 있게. 굳이 왜. 반다이니까. 굳이 왜 여기다가 이걸 왜. 나 반다이 거 만들다 보면 꼭 이런 생 이런 걸 왜 넣어주지? 아니.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 이것이 손. 손이 아니구나. 일단은 대지에 서야 되니까. 다리부터 먼저. 이게 이렇게 들어가고. 가운데로 딱 끼워서. 그래서 이 관절을. 굳이 이거를 왜? 이걸 왜 굳이 이렇게? 이렇게 쓸데없이 복잡하게 그러니까, 힘들게 시리. 그냥 통짜 하나로 가도 될것 같은데 뭘 자꾸 움직이게 만들려고 그랬을까? 앙상블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아 그럼 관절? 아하 무릎 있는데 이게 관절이 조금 들어가는 게 잘 안 들어가나 본데. 이게 방향이 있나? 여기 꼽아주는 거. 그러면 하겠다. 응 됐네. 좋아, 좋아. 조금 힘이 들어가긴 하는데 어쨌든 됐고. 그리고 이것도 L, R 그 구분은 되어 있네요. 여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R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좀 쓸데없긴 하지만. 근데 저기 니삭스가 들어가구나. 그 다음에 신발이 들어가고. 그래서 다리에서. 오 생각보다 크네. SD 스타일일 줄 알았더니. 이것도 역시 L을 나눠져 있고. 오비치 바디는 SD 스타일이라서 딱 3등신 이런 느낌인데. 네, SD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앙상블보다도 앙상블 그 컨버짓으로 느낌에서 조금 더 연장됐다고 해야 되나? 얘는 딱 성인 같은 느낌인데 진짜. 얼굴은 딱 SD 스타일이어갖고. 어허. 있었어. 캐스폰보다 큰데? 이 정도 크면? 그쵸? 그니까. 오, 이거 장난 아닌데? 약간 살짝 5등신 정도 느낌이? 네. 3등신 아니고 딱 5등신? 그 정도의 느낌?
이 관절이 조금만 가동이 잘 될 수 있다면 진짜 액션 포즈도 잘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넥스엣지 스타일 같아요. 넥스엣지. 아하. 피규어 쪽에서 넥스엣지처럼 조금 다리도 길고 팔도 조금 길고. 가동성 생각하고 이게. 그렇지만 가동성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근데 진짜 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막 관절을 만들어낼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라는. 미소녀니까? 그런 건가? 단지 그거 하나? 미소녀니까. 가격이 한 500엔? 6,500원이라고 했으니까 안 돼 있어 지금. 안 돼 있어요. 이제 오픈 프라이스라서. 그래서 한 400엔이나 500엔 정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야 그러면 씨 5,000원대에 이런 퀄리티라면 진짜 미친 퀄리티인데 진짜. 이게 조금 더 싸게 파는 데가 있다고 하면은 몇 개 더 사고 싶긴 한데 6,500원이면 조금 부담이 부담스럽고. 되긴 하네요. 예, 뭐 그냥 한 박스를 사면 되긴 하는데 전 5종이니까 한 박스를 사면 끝나는 거긴 하겠는데. 근데 캐릭터가 셋이니까 셋이고 액세서리가 두 개인데 잘못 사면 액세서리만 잔뜩 사고 캐릭터 둘이 막 겹치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대략 현재 6분 정도. 6분 정도. 어 이거 끼우는 게 장난 아니구나. 앙상블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앙상블에서도 관절 자체가 조금 그래놔서 메롱메롱해지기 때문에 보조 쓰기가 조금. 그래도 미손이라면 이렇게 다리 모으기 정도는 돼야지. 그렇지. 되게 기본이 돼야지 이게. 근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뒤에 스탠드를 세워놓긴 한 것 같은데. 직립인데. 오 사진 영상으로 진짜 이쁘게 잘 찍힌다. 반다이는 영상화를 해야. 그니까 사진이나 영상으로 되게 예쁘게 찍히는데 이거. 예쁘다. 잘 만들어내. 이제 뒤에 베이스. 네. 일단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아하. 근데 진짜 인형 놀이하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작업을 해보면 베이스를 안 사요. 안 사고 그냥 인형만 사고 가다가. 도저히 인형이 안 쓴다고. 안 쓰니까. 네. 네. 그때 이제 베이스를 사고.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거의 대다수는. 근데 오비츠가 의외로 잘 써요 이게. 아 이것도 포함 것처럼 뒤에 딱 뽑아서 파츠가 네. 있...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여기다 추가 파츠를 예를 들어서 뭐 무장 파츠라든가 이런 걸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쓰면 확실히 잘 쓰네요. 쓸 수 있게. 혼자서도 잘 쓰네요. 오 딱 뒤에 베이스 모양은 그런 모양인데 이제 이거는 캐샤폰이 이런 식으로 잘 세우는데 네. 딱 그런 느낌이네. 내 베이스가 좀 더 이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베이스에 좀 신경을 안 썼어. 되게 투박하다. 아 여기도 축이네. 나 아. 여기도 축이네. 모든 관절을 다 축으로 들어가네. 이렇게 복잡하게 했지. 뭐 쓸데없이 이런 짓을. 그러게. 어 이제 아. 어깨 쪽이 하얀색이구나. 이게 팔하고 손인 데가 살색이고 그래서 이 부품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럼 얘도 자르고 해서 다시 또 축을 또 끼워 넣어야 하는 그런 복잡한 조립 방식? 그렇죠. 여기도 아우. 마찬가지고 저런 걸 그냥 딸깍하고 끼워지 그럼 너무 헐렁해질라나? 그 지금 이게 축 샤프트로 들어가는 게 원래 초합금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네, 샤프트가 네. 그 방식 같은데 굳이 왜? 그러니까 이런 퀄리티면 여자들이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이런 건 남자들이나 원하는 조립. 그래서 좀 애매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애매한 게 아닐까. 원래 그냥 딱 끼워지면 끝나게 하는데 이게 좀 에라스럽구나 이게. 오케이. 끼웠고 이쪽에는 에러는 없네요. 팔 쪽에서는. 어허. 아, 반다이가 가끔 보면은 너무 막 그 뭐라고 해야지? 괜히 쓸데없는 디테일, 쓸데없는 기믹.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 자랑이죠. 나 이 정도까지 한다. 이 정도 한다. 근데 소비자는 그런 거 안 오네. 이런 거 말해주고 싶어. 아니까. 한두 개는 사보는데 계속해서 사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드니까.